여러분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 실물 사전투표지나 당일투표 투입이 가능하게 되면은 압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 일전입니다. 국민들 중에 얼마나 이렇게 이런 절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소수라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숨을 겁니다. 예. 이번 한 번만 부정선거를 성공시키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이제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어떻게 해왔나? 예. 여러분 반복합니다만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9번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왔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8번의 공직선거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들 조작선거였고 동시에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이 선을 보인 대단히 특이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에서는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일명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뻥튀기 한 다음에 거기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 37,45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방식은 부분적으로 사용해봤지만 전면적으로 화끈하게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법을 활용한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선거 사기 수법이 사용될 것을 보는가. 제 의견도 그렇고 제야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아마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에 성공했던 사전투표율 뻥튀기를 통한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 확보와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용될 것을 봅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보게 되면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율 4.79% 정도를 이름 조작하게 되면은 329만 표를 여러분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329만 표를 골고루 여러분들 선거구 격전지마다 이름 투입하게 되면 더블당이 압승하게 됩니다. 저희들 추계치로는 지역구를 다 합쳐가지고 비례대표를 합쳐가지고 214석 정도가 될 걸로 봅니다. 7.49%를 조작하든지 5%를 조작하게 되면 220만 표를 확보해서 이런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204석이 가능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번에 2024년 총선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번에 방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개헌선 탄핵선이 모두 다 무너질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이번에 민주시민들의 힘을 규합해가지고 제도개혁을 통해서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막아내면은 그러면 상당폭으로 역전이 됩니다. 국민의 힘이 승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하게 되면은 더블당이 압승하고 조작을 못하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는 것이 투표지 관리관 4인 날인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거의 7할 정도 부정선거 세력들의 화력이 70% 정도 여러분들 감소하는 겁니다. 만일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4인 날인을 여러분들 이번에 관철시키게 되면은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제작해서 투표함에 이름 투입하는 일을 일단 막을 수가 있고 동시에 사전투표 조작 세력들이 마음껏 그동안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것에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갈아치워야 되는데 갈아치우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인쇄소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 수가 없으면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위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은 지금 화력을 집중해야 될 것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으로 반드시 이름들 찍도록 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으면 2024년 총선에서 민주시민들이 성공을 하게 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막는 신기원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러분들 그냥 대충 넘어가 가지고 투표지 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쓰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저는 그냥 끝난다고 봅니다.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다음에 대선은 모두 다 선거가 다 조작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번에 진짜 조작하겠냐? 예, 조작합니다. 왜 조작하느냐? 필사적으로 조작할 겁니다. 왜 조작을 하느냐?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정상적인 투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했던 일이 다 발각납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선거 데이터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이값 그래프가 규칙적이고 항상 여러분들 사전 빼기 당일 투표 차일자 차이값 그래프가 더블당은 플러스 국힘당은 마이너스입니다.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차이값 크기가 나온 겁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2016년 선거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를 못하게 되면 2016년 선거 데이터하고 2024년 4월 10일 총선 데이터가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밝혀지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2017년 대선부터 2024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분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부정선거를 한 것이 들통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번 4월 10일 총선은 홍길동이 되느냐 인격정이 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두고 이런 벌어지는 마지막 전투인 겁니다. 그 전투가 여러분들 KBS가 보도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수세에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가장 중요한 세 개 중에 두 개를 지금 포기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것, QR코드를 먼저 포기하고 일부 수개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인간들이 숨기고 싶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부정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마이다스의 손에 해당하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 사용을 끝까지 이런 거부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거부하는 그거를 놓치는 순간 모든 것에 본인이 갖고 있는 예 그냥 수단과 도구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사악함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까지 밝혀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야의 국민들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으면 내까지 지금 나서가 지금 그것까지 막기 위해서는 제가 뜨기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사실과 진실을 여기까지 이런 밝혔는데 그래서 못 막았다. 그래 대한민국 골로 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손자 손녀들한테 저는 할아버지 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복잡한 그런 논의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명쾌하게 이름 정리한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2024년 총선 더불당도 마찬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그 부정선거 방법은 9분의 공직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 이번에는 신종 사기수법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면 10월 11일 사전투표를 뻥튀기 방법. 그걸 지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버 조작을 막을 때는 너무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으로 찍게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에 충실한 것을 선관위가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이 관철시킬 수가 있으면 2024년 총선에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치고 이 방송을 잘라서 내겠지만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잘라서 내보내는 것을 여러분들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엉망이 되면 떠나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나라인 겁니까? 그 나라에 선거를 도둑질하는 인간들을 청소하지 않고서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지 관리관 4인 날인 이름 공론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커뮤니티나 이런 데 이런 영상을 뿌리고 그것을 계속 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죽고 사는 문제고 3년 8개월의 긴 여정 동안 저는 전부를 거의 바쳐서 이 방송을 해온 겁니다. 그것의 마지막 여정이 이 문제를 막아내는 겁니다. 예. 이 문제를 못 막으면은 대한민국은 선거가 의미가 없는 좌익들이 완전히 뭡니까 국가를 통제하는 시대로 나아갈 겁니다. 젊은 애들 가운데서 웃는 애도 있겠죠. 너는 살아봐라. 좌익들이란 것이 얼마나 나라를 뭡니까 망치게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4인 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은 투표장에서 투표지를 교부할 때 투표소를 관리 책임지고 있는 최종 책임자인 투표지 관리관이 이것은 정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 도장을 뭡니까? 중앙선거관이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인쇄소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으면 국힘당이 상당폭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의 관련자들을 여러분들 뭐죠? 단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저의 마지막 여러분들 투호는 이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심각하게 보시고 투표관 관리관에 개인 도장이 날이니 공직선거법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힘을 다하셔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리고 후손들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새 주제를 준비해가지고 방송을 임하겠지만 특히 오늘 이 투표지 관리관 4인 날인을 관철시키는 문제가 대한민국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고 백성들이 자유민의 신분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노예 신분으로 이런 뭡니까 전락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남들이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힘을 다 합쳐서 커뮤니티나 아니면 단톡방이나 이런 데 끊임없이 여러분들 영상을 유포하고 그것을 공론화를 시키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아니고 선관위 도장이 돼버린 선관위 도장.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있죠. 예. 베트남에서도 만들 수 있고 투표 위조 투표지를 중국에서 만들 수 있고 예. 하만에서도 만들 수 있고 마포에서도 만들 수 있고 아무데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사적입니다. 이번 한 건만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날로 다 먹어치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는 이번밖에 없습니다. 2024년 총선밖에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총선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또 내일 5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